복잡한 활동을 할 때 주의 집중을 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뇌 전두엽입니다. 7, 8세, 즉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가 가장 폭발적인 발달을 보이는데요. 이 시기에 과도한 쇼폼 시청은 뇌 성장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뇌, 건강한 뇌를 위한 채널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쇼폼 동영상 정말 많이 보시지 않나요? 쇼츠, 릴스, 틱톡 15초에서 60초 정도의 짧은 영상 컨텐츠를 쇼폼이라고 하죠. 틱톡이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용자 수가 벌써 16억 명을 넘어섰고 유튜브 뷰 중에서 90% 정도가 쇼츠에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정말 짧고 빠를수록 통하는 쇼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그냥 한번 넘기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그냥 시간이 흘러버리는데 반해서 혹은 집중력이 필요한 독서나 강의를 듣는 것은 너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죠. 늘 블링블링하고 짜릿한 도파민을 자극하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한 쇼폼, 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은 건강한 뇌를 유지하면서 쇼폼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파민 하면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도파민이 중독이나 쾌락 등의 표현과 함께 쓰이는 탓에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신데요. 도파민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물질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뇌 신경세포의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 운동기능, 동기부여, 뇌하수체에서 호르몬 조절 등의 기능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도파민이 부족하면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가 있고 운동장애를 일으켜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문제는 정도를 넘어서 과도할 때 나타나죠. 나쁜 예로 니코틴이나 술, 마약, 일부 신경안정제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뇌에 작용해서 도파민 수치를 올리는데요. 각성이나 이완 효과를 느끼게 해서 일시적인 쾌락이나 행복을 불러옵니다. 이런 강력한 자극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자극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각한 경우에는 지나친 도파민 분비로 인해서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의 적정한 분비가 뇌건강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많은 연구에서 과도하고 반복적인 쇼폼 시청은 도파민 분비에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보상회로를 왜곡하는 정도는 자극의 종류나 개인의 성향, 유전자에 따라서 차이가 큰데요. 예를 들어서 커피의 카페인은 중독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중독성은 약하기 때문에 섭취의 양과 시간대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마약 같은 거는 보상회로에 큰 왜곡을 유발하고 특히 펜타닐 같은 약물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쇼폼 같은 영상이 중독되었을 때 뇌 영상을 찍어보면 전두엽의 활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복잡한 활동을 할 때 주의 집중을 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뇌 전두엽입니다. 근데 쇼폼을 볼 때 도파민 분비가 확 늘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면 불쾌감이 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전두엽은 3, 4세부터 성숙하기 시작해서 7, 8세, 즉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가 가장 폭발적인 발달을 보이는데요. 이 시기에 과도한 쇼폼 시청은 뇌 성장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청소년을 두신 부모님이라면 더욱 확실하게 이제 아이들을 제한하면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에 한국인의 디지털 기기 하루 이용 시간을 살펴보니까 약 5시간 정도로 조사됐는데요. 이거는 활동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이런 핸드폰이나 패드를 그냥 쥐고 살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대신 검색만 하면 되고 기억하는 대신 그냥 저장해뒀다가 꺼내 쓰면 되는데 뇌가 사용될 일이 없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는 게 특징인데 어쩌면은 지금 연세 드신 어른들보다 더 노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뇌 건강을 지키면서 쇼폼을 즐기는 방법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쇼폼 시청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용 기간을 정해두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은 30분, 청소년은 2시간 이하를 권장하고 있고요. 저도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려고 하고, 특정 시간에는 휴대앱 전화를 꺼두거나 내가 너무 조절이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어플을 삭제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캠핑 이렇게 밖에서 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파민 활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들고 스크롤을 무한대로 지금 내리고 있다면 잠깐 멈추시고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 드는지, 왜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지 내 마음을 잠깐 들여다보고 응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쇼폼 즐기기 오늘부터 잊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똑똑한 뇌, 건강한 뇌를 위한 정보를 드린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였습니다.